예비타당 선조사 면제를 명문화한 달빛철도특별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봅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예비 후보들을 만나봅니다. 상주문경 선거구는 26일 기준 6명이 출사표를 내고 민심잡기에 나섰습니다. 대구 경북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대구가 평균 1.04%, 경북이 0.63% 올랐습니다. 경상북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석 달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단가를 호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올려 지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헌정사상 가장 많은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동서 화합의 상징인 달빛철도 건설이 가시화되며 기뻐하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대구시는 2029년 대구 경북 신공항 개항에 맞춰 달빛철도가 개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서 광주로 가려면 열차를 오송이나 신탄진에서 갈아타거나 3시간 걸리는 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바로 가는 열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동의 어려움은 동서 간 교류 부재를 낳았습니다. 두 도시를 연결할 철도를 만들자는 논의가 1999년부터 있었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국회의원 261명이 뜻을 모아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특별법을 발의했고 마침내 25일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철도가 놓여지면 서대구역부터 광주 송정역까지 198km 되는 거리를 1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시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아니, 달빛철도 생기면 좋죠. 입장에서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철도가 더 안전할 것도 같고 또 빠를 것도 같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나 우리 영호남 사람으로서도 좋다 생각해요. 우리 여기서 충분히 볼일 보고 금방 또 갈 수 있다는 게. 대구시는 대구 경북 신공항의 2029년 조기 개항에 맞춰 달빛철도를 개통하기 위해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연말 사업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하고 설계와 시공 기간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달빛철도는 일단 2030년 개통 계획이지만 더 앞당겨질 수 있을지 시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홍하영입니다. 오는 4월에 치러지는 제21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헬로TV 뉴스에서는 우리 지역 선거구에 출마할 예비 후보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21대 총선부터 하나의 선거구로 묶인 상주와 문경에는 26일 기준 6명의 예비 후보가 출사표를 내고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서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주와 문경은 지리, 문화적으로 밀접한 이웃 지자체지만 최근 추모공원 건립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기도 한 만큼 두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후보가 누굴지 관심이 쏠립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 명의 예비 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북도당 수석부위원장인 이윤희 후보는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상주와 문경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두 지자체의 행정통합을 내세웠습니다. 기업에서 쌓은 전략적 시각과 고객 대응 능력 등으로 지역민과 소통하며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심하게 기울어진 지역운동장을 바로 세워 여야가 균형을 이루고 협력하는 정치 시스템이 작동되게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멸 위험지에서 벗어나서 반드시 활력을 되찾는 상주 문경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5명의 예비주자가 출사표를 냈습니다.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문경시장을 지낸 고윤환 예비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교통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에 힘을 쏟겠다는 각오입니다. 정통 행정관료 출신으로 중앙정치권과의 네트워크와 국정운영 시스템의 높은 이해도 등을 강점으로 꼽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31년간의 공직 경험과 문경시장 3선의 경험을 살려 살맛나는 상주 문경 건설과 주민 만족도 1위의 상주 문경을 기필코 건설하겠습니다. 국회 사무처 출신인 박용수 예비 후보는 30여 년간의 국회 사무처 경력을 살려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입법조사관과 경북도 국회협력관 등을 지낸 입법 전문가로 지역에 필요한 정책과 예산 결정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강조합니다. 저는 상주의 자손 문경의 아들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 대한 평가가 말이 아닙니다. 저는 국회 경력 30년을 바탕으로 우리 국회를 건전하고 생산적인 기관으로 바꾸도록 확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제18대와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한성 예비후보는 지난 총선에 이어 다시 한번 국회 입성에 도전합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3선 의원이 필요하다며 재선의 의정활동 경험과 검사장 출신의 두터운 인맥 등을 내세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계속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낙후 상태를 하루빨리 탈피하기 위해서는 3선 중진 의원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힘 있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이번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전 행정안전부 차관인 한창섭 예비후보도 풍부한 행정 경험과 중앙정부 인맥을 바탕으로 지역을 혁신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대구 경북 신공항과의 교통망 확충 등을 추진하고 상주 문경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현재 상주 문경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 한창섭은 오랜 공직 기간의 다양한 행정 경험과 풍부한 중앙 인맥으로 제 고향 상주 문경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위원장인 박진호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국방방산분야 정책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대구 군부대 상주유치자문단 출범을 주도하기도 한 정책 전문가로 당내 국회 경험을 바탕으로 한 중앙정치 이해도 등을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100년 먹거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중앙 정치 무대에서 검증된 정치력과 검증된 정책적 능력을 가진 박진호 후보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6명의 여야 예비 후보가 등록을 마친 가운데 상주시의 인구가 문경시보다 2만 명 이상 많은 점이 후보의 출신과 맞물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서유동입니다. 대구 경북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대구가 평균 1.04%, 경북이 0.63% 올랐습니다. 표준지 최고지가는 대구 중구 동성로 법무사회관이 제곱미터당 3,912만 원, 경북 포항죽도동의 약국이 1,287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음 달 23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구 민원실 등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석 달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로 신청 대상 농업인은 기존 수령자와 후계농, 전업농, 청년농으로 선정된 자 등입니다. 직불금 지급 단가는 농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농가 기준 13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 원 올랐고 그 외 대상자는 신청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받습니다. 이번 주 추워도 정말 너무 추웠습니다. 북극 주변에서 한반도까지 밀려왔던 영하 40도의 찬 공기가 이번 주 내내 머물렀기 때문인데요. 서울에서 체감 온도는 영하 25도 아래까지, 남부지방에선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강추위를 몰고 온 찬 공기는 이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금요일 낮부터 기온이 차차 회복됐습니다. 주말까지 대부분 지역이 맑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다음 주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제대로 된 1월 날씨 만끽해야겠죠.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한낮에는 포근해도 아침 출근길은 꽤 쌀쌀하니 방한용품 꼭 챙기셔야겠고요. 당분간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성이 유입되면서 높은 파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가 안전사고나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게다가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황에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산불 등 화재 예방도 신경 써야 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대구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대구 피해자 모임은 26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늦었지만 대구시의회의 조례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에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지원 내용과 피해 실태조사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미비한 부분을 대구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수정해 의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대구시장이 적극적으로 전세 피해 예방과 지원 방안을 수립해 단체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아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부모급여가 올해부터 큰 폭으로 오릅니다. 0세 아동 가구는 매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1세 아동 가구는 매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지원금이 올랐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지급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금을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에서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지난해 경북도 내 임산부 400여 명이 새 생명 탄생 119 구급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지난 16일 문경에서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119 구급대원의 전문적인 응급분만 대처로 무사히 아기를 출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23명의 임산부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고 시행 4년 동안 119 구급대원들이 37건의 응급분만 활동을 수행해 구급차 안에서 10명이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새 생명 탄생 119 구급서비스는 출산이 임박하거나 조산 우려가 있는 임산부, 산전 산후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임산부를 전문적인 분만 처치 교육을 받은 119 구급대가 신속히 출동해 적정 병원으로 이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119 안심콜이나 소방서 등에 직접 방문해 가입할 수 있으며 출산과 입원, 응급진료, 이송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시가 다음 달 2일까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신청을 받습니다. 이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과 문화, 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연간 15만 원 한도 내에서 유흥과 의료 분야 등을 제외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영주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70세 미만 여성농업인으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하면 됩니다. 영주시가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해 영주시가 경북 도내 최초로 시작한 것으로 이삿짐 운반과 포장비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입주 청소비 등 이사에 드는 실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주택을 임차 또는 매수해 영주시로 전입하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세대주로 신청은 12월 2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면 됩니다. 영천시가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3월 4일을 기준으로 영천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영천 지역 내외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기준일 이후 영천 지역 학교에 전학 오는 1학년 학생입니다. 1인당 지원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영천시는 오는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각 학교를 통해 일괄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